실바이 TV 회장배로 펼쳐지는 사교 댄스 경연 대회 1라운드 첫 번째 경연의 무대가 끝났습니다. 우리 판정당 분들이 아주 아까 정말 고심에 고심을 하시면서 이 첫 번째로 펼쳐드리는 시간인 만큼 아주 잘해야 된다는 그 책임감에 엄청 이 고심을 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.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바로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왜 떨리죠? 자, 우리 청팀과 홍팀의 팻말이 놓여 있죠. 네, 자, 공정하게 마음 먹으신 그대로 들어주시는 겁니다. 자, 하나 둘 셋 하시면요. 하나 둘 셋.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은 우리 청팀이 네 표를 받으셨고 홍팀 유일하게 박가희 님이 한 표를 주셨습니다. 자, 일단은 이렇게 되면 우리 박가희 님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. 우리 홍팀에게 유일하게 편말을 주셨어요. 아, 저는 정말 애니라 재밌고 냉정하게 할 줄 알았더니 아니 무슨 우리 국가대표 지금 뽑고 계시나요? 국가대표 선발전이에요. 완전 국가대표 선발전 같아요. 너무들 막 발에 시선이 발을 보고 계세요. 네. 잘하나 못하나.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. 야,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남자 원장님과 여자 원장님의 커플, 그리고 남자 원장님과 지금 춤을 배우고 계시는 제자와의 춤. 과연 이 두 팀의 어떤 모습을 봐야 할까? 전 그걸 봤어요. 근데 뭐 당연히 원장님 커플은 프로죠. 너무 잘하시죠. 뭐 퍼펙트하죠. 그러면 홍팀은 어떨까라고 봤는데 얼마나 떨리시겠어요 지금. 네. 특히 제자분. 그러나 그 선생님의 리드를 다 받고 절대 틀리지 않으려고 네. 선생님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에 저는 점수를 더 줄이고 싶었어요. 아, 일단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럼요. 뭔가 이 노력하시고 감동스러운 그런 모습을 엿보셨다. 네네. 그래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다. 네. 좋습니다. 자, 그러셨대요. 그렇다면 네. 자, 또 우리 파란색 우리 청팀을 응원해 주신 위원님,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점수를 주신 건가요? 이제 약간의 그 구세대와 신세대의 그 대결로 볼 수가 있었는데요. 우한주 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으로는 저하고는 친구입니다. 친구이지만 제자랑 나와서 자기 실력을 뭐 마음껏 발휘는 하지 못했겠지만 그래도 그 음악적인 바운스, 노련미 뭐 네. 여러 가지 유연성 모두 보기 좋았어요. 그 다음에 그 엄지용 팀 같은 경우는 신세대를 대표해서 앞으로 그 우리 그 세대를 좀 이끌어 나갈 팀이 아닐까 싶은 생각에 네. 그리고 음악의 장단을 가지고 노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. 네. 둘이 퍼포먼스도 좋았고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그렇군요. 친구는 친구인 거고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. 네,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인정합니다. 아, 인정하시는데 뭐 이렇게 눈은 그렇게 눈빛은 좀 그런 아니에요. 것 같지 않고 마음 다 비우고 네. 아, 몇 년 우정이세요? 네, 10년? 근데 이렇게 심장을 꼭 쥐고 계십니다. 제가 가슴이 좀 아프다. 자,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최영철 위원님의 그 심사 기준이 어떠했기에 청팀을 뽑으셨는지 들어볼 텐데 예. 예, 일단 말씀해 주시죠. 참 우열을 가리기가 네. 정말 힘들었어요. 아. 예, 이제 우한주 씨 참 잘하셨고 너무 잘하셨는데 일단 그 엄지영 씨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매너도 아주 인사성도 밝으시고 기선을 제압하셨군요. 예, 네. 또 이제 모습도 됐고 또 아주 그 단정한 머리 모습에 옛날에 네. 이제 머리만 올백으로 이렇게 쓰면 주인발하고도 비슷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예. 자, 이렇게 해서요 오늘 1라운드 첫 번째 경연팀은 엄지용, 김설아 우리 청팀이 먼저 우승권을 가지게 되셨습니다. 네, 우리 우한주, 이은주님 너무 잘해주셨는데 어떠세요? 좀 아쉬움이 있으신가요? 아니요, 인정합니다. 네, 저는 네. 잘하시니까 잘하시는 분한테 줬으면 괜찮아요. 아, 아주 솔직하신 심정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.